네, 다음 이제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수고 많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지금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요? 예, 제이스텍요. 제이스텍, 그 매수 가격이 얼마죠? 9,000원에 20%예요. 예, 지금 이제 다 조금 손실 보고 계시네, 그죠? 예. 이제 우리가 반도체의 종목을 보시려면은, 이 종목을 이제 그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? 예, 뭐, 저 누가 사라 그래가지고. 아,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이제 주식을 하실 때 이제 이 반도체를 이제 한번 그 분석을 해보시면요,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엄청난 분량이 있습니다. 엄청난 분량이 있는데 이 제이스텍이라는 기업 자체가 우리가 반도체 도금 장비 쪽에서는 어느 정도의 뭐 기술력은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. 근데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예, 영업이익이 이 종목을 확 증가하기가 쉽지 않아요. 제가 그 먼저 제가 제가 2부에 들어가면은 그 끝날 무렵에 그 야인시대 그 히든 카드가 있을 거예요. 그게 제가 반도체 오늘 내가 10개 종목을 제가 공개를 해 드릴 테니까 그때 잘 보시고요. 그런 종목으로 교체하는 그런 전략인데 제이스텍 이렇게 하세요. 지금 내일 정도 있잖아요. 딱 반등이 나오면 일단 매도를 하세요. 매도 하시고 제가 아까 2부에 야인시대 히든카드에 종목 10개 종목 줄 테니까 그 종목 중에 하나를 좀 선택해서 매매하는 그런 전략이고 물론 제이스텍이라는 기업이 우리가 OLED나 LCD 디스플레이 이런 뭐 본딩 장비하고 커트 장비 뭐 레이드 장비도 하고 있는 사업의 다각화를 이루고 있지만 이 종목의 지금 영업이익 자체가 한 400억에서 500억 가려면 상당한 그런 시간적인 그런 기대가 시간적인 그런 여유가 있어야 이 종목이 영업이 그 정도 나와. 이거는요 영업이익이 300억 이상 나오기가 쉽지 않은 종목이에요. 이거는 보시면 제가 보니까 지금 그 지난해 영업이익이 한 375억 정도 나왔고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는 적자 보고 있다가 지금 상반기까지가 지금 19억인데 이 정도의 매출 가지고는 이 정도의 영업이익을 가지고는 반도체 중에서 주가가 반등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. 지금 반도체 종목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지금 40% 50% 나오는 종목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올 거예요. 이거는 내일 정도 한번 반등이 나오면 이거는 매도하시고 종목을 한번 교체하는 전략을 저는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명심하겠습니다. 네, 내일 한번 매도하시고 종목을 제가 2부에 제가 종목을 제가 10개 종목을 공개할 거니 그 종목 잘 보고 있다 그 종목을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